차량 등록은 완료가 됐고, 이 등록하는 과정들을 제가 정리를 해보면, 보통 이제 믿을 수 있는 경우에, 뭐, 서로 못 믿은 사람이면 사실은 등록사업소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둘이 같이 오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뭐 믿을 수 있는 경우라면, 차를 주면서, 이제 차량 매매 계약서를 원래 작성을 해야 되지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매매 계약서도 작성을 하지 않았고, 차량 등록증도 없었어요. 가장 기본적인 서류는 차량을 판매하는 사람이 매도용 인감을 먼저 떼줘야 되고, 그 매도용 인감에는 차량 구입자, 매수인의 신상 정보가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서류를 보내주셔야 되고, 보내주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그 서류를 들고, 기본적으로 매도인의 도장이 하나 필요하기 때문에 막도장을 하나 파서 가지고 가면 이 안에서 서류 작성으로 작업이 가능해요. 그리고 일단 인감이 없으면 이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뭐 위험하진 않고, 문제는 매수인이 차량을 이전하기 전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을 하거나 뭐 범죄에 활용을 한다거나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 알만한 분들한테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신뢰할 수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은 둘이 같이 가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전을 완료했고, 취등록세는 제가 총 70만 원을 납부해서 요 제 명의로 차량이 한 대가 또 늘었어요. 이제 진짜 제 차예요. 뒤로 유격이 이렇게 유격이 있으면 오일이 연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터보에서 다 넘어왔었을 거예요. 뭐 저 정도 유격이면 터보에서 오일을 안 먹을 수가 없지. 야, 이거 싹 닦아서 조립해야 되는데 여기. 네네. 자, 일단 엔진을 탈거해서 지금 흡기 매니폴드를 먼저 탈거했고요. 여기 뭐 카본 정도야 뭐 당연히 있을 만큼 쌓여 있고요. 여기도 뭐 적당한 양이 쌓여 있고, 뭐 아주 심각한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엔진 내렸을 때 확인했던 것처럼 터보 차저가 좀 문제예요. 터보 차저가 지금 유격이 좀 많은 상태라 이거를 어떻게 신품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상태네요. 뭐 일단 새 차처럼 만드는 게 목표니까 일단 진행해 봐야죠. 뭐 지금 매장에는 750 그리고 저 300C 오일 교환하려고 지금 입고가 되어 있고 열심히 작업들 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요 차량을 계속 작업하고 있고요. 지금 요거는 색깔로 돌았던 그 차량이에요. 이 차를 새 차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이 차가 어떻게 성능이 개선되는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자, 커먼 레일을 탈거를 했고, 요거는 한번 요 레일을 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우와, 반짝반짝거린 가루들이 여기서 흘러나오고, 이 커먼 레일 안에서도 이렇게 가루들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걸 한번 비춰볼게요. 여기 보면 이 커먼 레일 안에서 흘러나온 쇳가루들이 이렇게 연료 라인에 껴 있었어요. 이런 분말들이 인젝터로 들어가 버리면 당연히 인젝터는 손상을 입게 되겠죠. 금속 분말들이 있었고, 워펌프 교환하고 연료 탱크도 분해하면서 연료 라인에 금속 분말이 도는 경우에 클리닝을 어떻게 하는지까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엔진 오버홀 해서 타이밍 체인 교환하고,
작업을 마무리 할게요. 지금 여기는 하이층 쇳가루가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에 제가 특별히 빼드렸어요. 탈거한 벨트는 상당히 오래돼 보이고, 이거는 뭐 어차피 교환할 거긴 한데 거의 민자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빵! 레즈 나왔어요. 하나 멤버들이 오늘 네. 여기 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텐셔너 이런 건 괜찮네. 얘도 괜찮고. 어, 이거 놀잖아. 되잖아. 이런 거는 그래도 상태가 나쁘지 않네. 이게 다 주문했는데. 여기서 샜네, 여기. 그치? 이거 이게 여기도 지금 아니면 여기서 날려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쉬었나 본데 날려서 바람 때문에 어, 이 벨트에 날려간 것 같아. 후황 때문에 이거 뽑아야 그냥 후황. 자 일단 오일팬 탈거 했고요. 일단은 오일 관리가 좀 잘 안 됐던 차량으로 보여져요. 좀 오일 슬러지들이 좀 남아있는 걸로 봐서는 오일 관리가 아주 잘 됐던 차는 아닌데 뭐 크게 문제될 법한 거 같지는 않고요. 일단 체인만 교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터보가 고장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일 관리 때문에. 타이밍 커버 오픈하고 타이밍 체인 지금 보고 있는데 체인은 그렇게 상태가 안 좋아 보이진 않는데요. 뭐 여기까지 왔으면 그냥 바꿔야죠. 오일 관리는 잘 안 됐던 걸로 보여져요. 진짜 오일 자주 안 갈았던 차에서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오일 관리가 좀 잘 됐으면 터보가 안 망가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는데요. 제가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죠. 배기 매니폴드랑 터보를 통째로 뗐고 요거는 좀 오일 묻었던 자국은 세척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세척을 하고 조립할 때 좀 깨끗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터보는 교환해야 되고 매니폴드는 볼트가 좀 빠가가 난 게 있어가지고 빠가가 난 게 좀 있어서 그건 다음에 야마를 살려가지고 야마 자꾸 그런 말씀 안 되는데 나사산을 좀 살려가지고 조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약품으로 먼저 불려가지고 이렇게 뭐 오일 때들을 조금 흘러내리게 한 다음에 어우 칫솔이 있어야 되는데 칫솔이 여기 없네. 닦아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체인 쪽도 약품 뿌려가지고 닦아야겠는데 받았는데 꼭다리? 뭔 꼭다리? 이거 파츠 클리너 꼭다리 있어. 내가 숙샷 공장 갔더니 꼭다리가 있더라고. 이게 뭘 뺀 거죠? 네? 이게 뭐죠? 파츠 클리너잖아. 아니 위에 뚜껑이야. 이거? 뚜껑 바꿔 낀 거잖아요. 이거 하면 이거 죽잖아. 왜 난 안 주지? 안 달랬으니까 안 좋겠지. 어이씨. 근데 여기 주문할 때 어이씨 왜 난 꼭다리 한 번도 안 줬지? 드릴게요. 보내주더라고.
오디오는 안 들어가요? 오디오? 지금 이 헤라 긁는 소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목소리가 들어가서 베렸어. 아, 조용히 하고 있을게요. 타이밍 체인을 별로 늘어난 것 같이 보이지 않았는데 사이즈를 이렇게 같이 맞춰보니 요 끝부분이 이렇게 조금 늘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는 요쪽 부분에 어느 한 곳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보통 비슷하게 늘어난다면 얘가 이런 식으로 일자로 끝나야 되거든요. 얘가 삐딱하게 끝나는 거는 여기 라인 중에서 어디가 뭔가 좀 더 늘어난 데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약간 늘어난 상태예요. 여기는 일단 고압 펌프 일단 탈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체인은 장착할 수는 없고요. 일단 장착할 면들 세척만 하고 고압 펌프를 이제 탈거를 해야 돼요. 탈거를 해야 이제 펌프를 신품 또는 중고품 그렇게 교체를 하겠죠. 일단 펌프는 제가 중고품을 구해놨고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터보 차저까지 신품으로 교환하려니까 차값이 너무 많이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펌프 중고 그리고 인젝터도 중고를 구했어요. 남자는 핑크지. 어서 많이 듣던. 끊어주고 지랄이냐. 야이씨.